저희들이 지향하는 거는 학교도 할 수 없고 학원도 할 수 없는 일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맡아하자. 미래 주역으로 크는 우리 청소년들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메이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공구들을 가지고 미리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 체험입니다. 빅데이터 자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다 그린 거예요? 네.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와,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네. 잘 만들어서 여기서 나중에 사진 찍어서 여성가족부에 좀 보내줄래요? 본 다음에 좀 보내줘요. 예, 네. 예. 네.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오신다고. 아, 그랬죠? 애들이? 예, 예. 안녕!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되게 지루했겠다. 그쵸? 아니요. 아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빅데이터 얘기도 있고 자율 주행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쵸? 네. 이런 바뀌는 사회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기계도 쉽게 다루고 데이터도 되게 잘 다루고 그런 거를 연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다양한 어떤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과학 교육이나 탐구 활동, 코딩 교육 열심히 하길 바래요. 네, 반가웠어요. 아우, 애들이 너무 귀엽고 개구지고 그래서 애들하고 되게 재밌었고 항상 다시 에너지를 느끼고 활력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화이팅!